자, 이제 그러면 전형별로 다시 한번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요, 일단 대학별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교별 내 학생 스스로의 내신 성적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 전과목 모두 국영수사, 국영수가 반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신 평균 등급이 거의 대학교 점수와 유의미하게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고대 면접을 봤죠. 이화여대 면접을 보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면접보는 고대와 이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내면 됩니다. 물론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여기는 서류가 들어가는 부분들 아무나 원서를 못 쓰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게 그 주어진 전형의 최저 기준입니다. 이 최저가 올해 영향을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가 내신으로만 가는 제일 높은 대학이죠. 합격선은 그래서 문과 1.3, 일과 1.4입니다. 내신이 정말 좀 극상의 친구들이 다 몰려듭니다. 이대, 여기는 보통 여학생들만 쓰는데 학교당 5명 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보통 1점 극초반 여학생이 이대 가기 싫어하거든요. 1.5, 6, 7대까지의 지원 포인트와 합격선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앙대 작년에 이 전형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냐, 서류평가가 40 있다 보니 실은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가 아니라 종합 전형을 쓰는 상위권대 종합을 쓰는 친구들한테 있어서 뭐랄까요? 기회, 마지막 그 안정적인 지원을 쓰는 것으로 활용이 많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있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다음 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최저가 있었다, 올해 최저가 없어졌다 했죠. 그럼 외대는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양대 쓰는 친구들이 이대 쓰고 외대 쓰는 여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하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 제가 보기에는 1.56까지거든요. 늦어야. 그 밑에는 쓸 데가 없어요. 세종대, 광운대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최저 없는 교과전형인데 그래서 세종대학교의 그물에 1.6, 1.5대 합격선들이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능 체제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 예, 그래서 자, 다시 최저 기준입니다. 제일 높은 곳은 당연히 고대하고 중대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 잘 보시면 어쨌든 이 두 개 보세요. 문과는 국수영탐에서 이제 자연계 볼게요. 여기는 국수영 과에 두 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합 7이고요. 중앙대는 과를 하나만 보면 됩니다. 세계합 6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두 개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세계합 7이라는 얘기는 최소한도 2, 2는 나와야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홍대까지는 어쨌든 세계형을 반영하고 숙대라인이 두 개 합 4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2등급 두 개는 맞아야 되겠죠. 2등급 두 개, 2등급 두 개, 3등급 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부터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최저 기준은 중대, 고대하고 비교가 되고, 홍대, 시립대 순인데, 숙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숙대하고 숙명여대하고 차이점을 볼게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영어를 활용하죠. 참고로 영어는 뭐죠? 절대평가죠. 반면에 여기 영어를 뺍니다. 뭐죠? 상대평가죠. 그리고 여기는 탐구가 하나인데 여기는 탐구가 두 개입니다. 물론 숙대가 더 최저를 통과하기 쉬운 건 사실, 아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두 개 합사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들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숙대 최저가 숭실대 최저 통과보다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영어 1등급 항상 맞는 친구는, 영어 1을 항상 맞는 친구는 3등급 하나만 탐구해서 맞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숭실대 합격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화두로 하겠는데 수능 최저 기준 화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영어입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평가죠. 무조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는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영어는요. 인원수 줄어든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90 넘으면 1등급, 80 넘으면 2등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가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그때 학생들 입장에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높은 등급을 맞는 게
올해 수시에서의 최고의 준비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과는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경기도 교사다 보니까 경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대는 보시면 훨씬 없잖아요. 근데 끝선을 보세요. 2등, 2.5등 때까지 합격자로 나오죠. 이유는 뭐 때문에요? 교감이 들고 뭐 최저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한양대는요. 밑에가 나올 수가 없겠죠. 뭐 때문에? 숫자만 있으니까요. 이대, 한양 둘 다 최저가 없습니다. 단 여기는 면접을 보고요. 여기는 서류를 봅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1.7대까지에서의 가장 많은 합격자와 지원을 보인다.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대학은 최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중대 최저 높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끝선이 더 많죠. 그죠? 고대하고 비교해도 더 많다는 것들. 반면에 똑같이 최저가 있지만 더 낮거든요. 세계합 6, 세계합 8. 최저도 낮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운 친구들이 중대는 못 쓰는데 시립대는 쓰는 상황에 의해서 합격선이 높게 잡히는 부분들. 자, 그 다음 그룹입니다. 홍대하고 숙대는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합격자가 2등급 후반대, 3등급 초까지도 나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최저 때문에.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실제 포인트는 다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죠? 근데 그 밑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가 있고 면접,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가 없는 대학. 보면 세종대 보십시오. 세종대학교하고 숙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14점기 20, 36. 여기가 훨씬 더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몰리죠. 이유는 뭐라고요? 얘는 최저가 있고 얘는 최저가 없고. 즉 교과는 내가 그 대학교에 최저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내가 그 대학교에 합격할 내신이 돼서 쓰는 전형들은 의외로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올해 교과의 포인트는 최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물론 상위권에 있지만 최저 영역에서 이런 숫자도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면에 한양대, so 심플이죠. 자, 면접을 보고 서류평가하고 역시 위에 다 몰려있고요. 반면에 최저가 있고 자 보면 역시 조금 끝선이 최저가 있는 전형이 끝선이 아래로 내려온 현상들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저가 있는 두 전형입니다. 합격선이 여기 당연히 존재하기 2.5까지가 주된 합격선이 나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그 다음 그룹 최저 있는 것과 최저 없는 자 세종대학교하고 또 비교해보자고요. 숙대하고요. 2.4 없고요. 17점이 31. 그죠? 숙대보다 세종대가 훨씬 높은 수치가 합격하죠. 이유는 뭐 최저의 싸움입니다. 교과 전형은 또렷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욱이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 있는 교과 전형에 합격선에 있는 밑에 있는 꼬리 이런 선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숫자가 안 돼. 그럼 어딜 교과 있는 최저 있는 교과 이 부분이 의외의 합격선을 대신에 수능 공부를 되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노력들은 있겠죠. 또 다르게 보겠습니다. 고대 학추원을 쓰는 친구들이 어디를 쓰느냐? 서울대 직연을 쓰고요. 연세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 종합이지만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 있고 내신은 없다니까 서울대, 연대, 그죠? 이대 다 이런 데 쓰겠죠. 한양대 교과입니다. 최저가 없죠. 대신에 뭐예요? 굉장히 높은 내신을 요구하겠죠. 내신만 따지는 않았겠죠. 서울대 직윤. 거꾸로 서울대 직윤 쓴 친구들이 여기를 쓰겠죠. 합격하면요. 여기로 가겠죠. 고대학 추원 같은 전형이 되었고요. 세 개가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균 인재 계속 나오죠. 연세대 활동 거의 세트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렇게 원서를 다 쓴다는 겁니다. 외대 교과를 쓰기도 하고 이대 교과. 이와 교대 교과죠. 근데도 내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을 쓰는 친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룹 가면 되면요. 중대입니다. 여기는 서류평가를 해요. 밑에, 여긴 서류평가. 그러니까 서류평가다 보니까 종합이죠. 반면 여기는 최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내신이 중대까지 높기 때문에 종합을 쓰는 친구도 있지만, 뭐요? 교과를 쓰는 포인트도 나오죠.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점점 숫자가 낮아지니까 교과가 많죠. 그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교과죠, 거의. 즉, 최상위권의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신이 1등급 초반대 있기 때문에 교과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종합과 최저라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안배해서 지원을 한다면 1등급 중후반만 내려가도 교과 쓰면 종합이 준비 안 된 친구들이 그냥 교과로 이렇게 도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의외로 1점대 중후반 친구들 중에서 종합에 대한 준비를 안 된 친구들도 꽤 많고 교과와 최저로 그냥 원서를 쉽게 쓰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대, 서울대 지금 성균은 이제 다 세트죠, 거의. 아까 보시지만. 반면 이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대 여학생이잖아요. 뭐가 나오죠? 교대가 나옵니다. 여학생 내신 좋은 친구들. 자, 그 다음 그룹. 여기는 아까 서류평가였기 때문에 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반면 여기는 최저였기 때문에 최저 있는 전형들 보이고요. 시립대. 그 다음에 홍대 내려가게 되면, 물론, 내신이 반영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과가 되게 차지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극상위권 내신의 교과는 어차피 내신만 확인하지 않았으기 뻔하기 때문에 종합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1점대 중후반만 내려오더라도 교과 쓰는 친구들은 의외로 교과 쪽으로 되게 많은 힘을 실는 전형들을 하고 있다. 이따 종합은 또 정반대 결과 나옵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교과 종합을 모두 혼용하는 것은 거의 한 1점대 초반대 1.34까지 이 정도 친구들까지만 교과와 종합이 혼용되는 거고 그 아래 내려가다면 종합은 종합으로 교과는 교과로 단 교과는 교과로 포인트는 뭐냐면 최저가 되는 친구들은 최저 있는 전형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종합은 최저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교과는 정리를 하자면 올해 가장 합격선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소신, 내가 상향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됐네 라는 어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올해 학생부 교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종합 전형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보면 두 개씩 대부분 실시하죠. 그죠? 한양대가 하나 이대가 하나 실시하고요. 외대하고 시립대가 하나 실시하고 나머지는 다 두 개입니다. 제가 아까 숙대도 하나였는데 올해 두 개가 되겠고요. 아까 보셨지만 2배수, 3배수, 5배수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다 서류평가 100이죠? 즉 하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뭐 때문에? 상위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뽑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중대부터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중대가 내려갔고요. 경희대부터 됩니다. 그럼 경희대, 외대 1단계 통과 친구가 의외로 많이 위로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집으면요. 경희대나 외대 이런 데 1단계 통과라면 거의 적어도 그 대학의 합격은 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란색은 최저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 직윤,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이 네 개 대학교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통과율이 어려워질 거니까 역시 합격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양대학교는 재밌죠. 딴 데는 서른 대기는 학생부죠. 예. 한양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전년도에 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참고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서를 썼을 때 경쟁률이 낮다라는 부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 전형의 경쟁률이 왜 낮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 분석을 했을 때 경쟁률이 낮은 전형은 제가 보기에 특징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무나 못 쓴다. 두 번째,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내신 성적이 좋아야 유리하다. 자, 서울대 직윤입니다. 악재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아무나 못 쓰죠. 학교에서 두 명만 씁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합니다.
연세대입니다. 면접형입니다. 교과 성적이 좋아야 유리합니다. 그죠? 두 번째, 재심은 면접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 아니,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말하는 그 연세대, 아, 서울대학교 일반처럼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악재 두 개. 고대는 당연히 추천받아야 되고 최저 있고 악재 두 개. 이화여대 여자가 쓰고 최저 있습니다. 이 여학생만 쓰는 전형이 실제로는 여학생 입장에서 대학의 원서를 쓰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지원 전략입니다. 절반이 못 써요. 물론 여학생이 여대 학교 가면 되게 가기 싫어하지만 실제로 서울에 가면 사립여고가 되게 아직도 많이 살아있거든요. 사립여고에서 가장 많이 보는 데는 이대와 숙대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실제로 여학생의 여대 지원 전략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대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경력이 있는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건국대학교 교과가 반영되고요. 동대 추천받고요. 경희대 추천받고 교과 반영되고 홍익대 최저 있고 여대입니다. 참고로요. 이건 작년도 2019 수시 경쟁률이잖아요. 실은 재작년도 2018에서도 이 노란 색깔은 외대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올해에서도 저 전형은 노랗게 경쟁률이 낮게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첫 번째, 아무나 못 쓴다. 뒤집으면요. 내가 그 아무나에 들어가면 되게 유리하겠죠. 즉,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전형이 있으면 추천을 준다 가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전형을, 추천받은 전형을 내가 소신으로 쓰든 내가 안전으로 쓰든 어쨌든 추천권이 나한테 왔다 무조건 승낙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걸 요구한다. 재심문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또는 수능 최저 기준이나 특별한 인재상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맞게끔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유리한, 특히 수능 최저는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8.82대 6,878명, 이 친구들은 이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친구들일까요?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일까요? 아직 수능 보기 전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하면 이 경쟁률은 훨씬 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희대 고교연계, 건국대 학교 추천, 또 밑에 있는 국민대 학교장 추천, 이런 전형은 교과가 반영됩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생기부가 좀만 됐다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안정이나 적정으로 원서를 쓰는 지원 전략을 잡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면 대학교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형을 두 개씩 두고 있죠. 먼저 서울대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당연히 학회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수능 최저기준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최초 학회에서 약 144명을 못 뽑은 전형이 지역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217명을 못 뽑았고요. 어쨌든 최저기준이라는 부분들을 반면에 일반 전형은요. 1단계를 입에서 통과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최저를 안 봐도 우리 대학에서 출제하고 시험을 치르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아이가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수능 최저 기준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반 전형은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세대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모두 재심문 면접을 봅니다. 단 차이가 뭐냐면 활동 수행성은 작년까지는 최저가 있었지만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여기는 어쨌든 서류 기반 면접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교과가 반영된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제가 보기에는 두 전형 모두 합격선이 굉장히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심문 면접에 대한 깊이는 면접형이 조금 더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활동 우수형 쓰는 친구들이나 면접형 쓰는 친구들이나 내신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어디로 갈 거냐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저는 중요한 건 면접의 영향이 어쨌든 조금 더 큰 부분들 거꾸로 내가 면접형에 나오는 재심문 면접을 잘만 준비한다면 공략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합격전 2와 일반형인데 차이가 뭐냐? 여기는 재학생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여기는 졸업생도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학교 추천 2보다는 일반 전형이 훨씬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여기 원서 쓰려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되고 여기를 쓰려면 수능이 잘 된 아예 포인트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전형 당연히 숫자가 낮은 친구들은 여기 최저를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즉 졸업생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경쟁을 하면 저는 서류평가는 재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갈수록 수업이 바뀌고 활동이 제대로 대학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즉 이 친구들이 졸업생 대학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더 서류가 더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뭐죠? 최저를 나는 충족할 수 있을 거야로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서강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전형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수능 이전에 자소서 입력하느냐 수능 이후에 입력하 이거 차이만 있지 나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선발 모집 단위 자체가 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큰 틀로 뽑다 보니 전체적으로 학업량이 뛰어난 친구를 뽑는다면 여기는 학과별로 뽑다 보니 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의대와 사범대와 스포츠과학에서는 면접을 치른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중앙대입니다. 다빈치형과 탐구의 차이는 여기는 학교생활 충실한 즉 학교생활 전반적인 것을 고루고루 잘한 반면에 탐구형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보통 앞에 있는 이쪽이 흔히 얘기하는 그 대학교의 시그니처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중대는 두 번째가 전공에 대한 이고요. 나머지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오랜 상스가 학과의 계열에 대한 자기 추천이 해당 전공에 대한 두드림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즉 중앙대부터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공 적합성 학과에 맞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보려는 노력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내신관리와 면접 두 개 차이가 학업 역량. 왜냐하면 이 두 전형 교과가 반영되거든요. 동국대는 추천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추천은 아무래도 내신으로 좋은 친구에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숙대 올해 작년까지는 다 모두 면접형이었는데 올해는 서류형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렸죠. 서류형에는 자기소개서를 안 봅니다. 반면에 학업형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그리고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자소서를 보는데 학업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서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을 훨씬 더 지켜보겠다라는 부분들로 주어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3월달이나 4월달 또는 5월달까지만도 제가 만약에 설명회에서 만났다면 이러한 대학별 전형의 구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때는 아직도 남은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와 아직도 3학년 생활기록부를 마지막 해야 되는 활동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실시한 두 전형에 대한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조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나한테 더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보면 대학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학생과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이해를 못한 교사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한 우리 대학교의 전형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시키려고 그러한 부분들을 수시 요강에다 설명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자료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를 여전히 해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쓰는 법, 면접 대비법 굉장히 많은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는 조금은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다빈치형과 탐구형인데요. 펜타곤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펜타곤형인데 중요한 건 다빈치형은 다양한 활동들이 균형적으로 성장. 그래서 인성, 통합 역량, 탐구 역량, 학업 역량, 발전 활성이 모두 다 똑같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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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구형 인재전형은 고교를 충실히 이수하고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해당 전공에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추는 학생.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에 대한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있게 계열 전공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심하게 연구해보고 성과를 얻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쪽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두 종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오르네상스에서는 인재상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이래요. 그런데 고갱기전형은 문화인재, 인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글로벌 인재, 세계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인재, 과학 인재래요. 인과 인재의 차이점이 뭘까?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인은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아직 이제 가려고 대학 가서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자. 반면에 인재는요, 갖춘 학생입니다. 이미 성과가 나와 있는 친구들이 원서를 쓰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교행계 전형은 내신이 반영되거든요. 물론 서류 평가도 있긴 하지만 글쎄 이 부분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문화인이 뭐가 필요한지 문화인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 뭔 말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풍부한 독서와 교과 활동을 통해 그래서 입체 사유 토론 및 글쓰기 이런 거죠. 아 이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도 실은 이러한 활동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글로벌 세계인이나 글로벌 똑같겠죠. 글로벌이 뭐냐 세계인이 뭐냐 아 외국어 능력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그죠? 뭐 모의 유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 전공 이건 딱 보이죠. 누가 봐도 과학인재, 주제탐구, 과제연구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대 탐구형과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에서의 저는 그것보다는 의외로 요강에 보면 이렇게 그 주어진 부분들을 다른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음을 좀 확인하시면 훨씬 더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전형을 쓸 거냐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을 어떻게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는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고요. 여기는 인성과 학업 역량이 우수한 자예요. 그래서 학교 추천의 내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뭐 뒤에 평가에서는 여긴 전공 적합성이고 여긴 학업 역량이 차이가 있다. 당연히 똑같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겠죠. 재밌는 건 뭐냐.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개념이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요. 이게 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공 적합성이 여기 오면 학교 추천에서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뺐어요. 뭐만 들어가는 거죠? 과목 있음이 성취도, 전공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활동들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고요. 여기 온서 쓰는 친구들한테는 그 부분이 굳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내신 있고 다른 게 있다라면 충분히 지원해봐라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세한 어떤 단어의 차이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겠다, 어떤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 원서 쓸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어가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근데 보면 학업 역량은 우리가 똑같이 아는 아까 다른 대학교와 똑같은 학업 역량입니다. 뭐 내신 보고요, 상장 보고, 뭐 학업의 기울이 노력 보겠다. 그런데 잠재 역량이 뭐냐 봤더니 잠재 역량이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마다 요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하면서 평가 요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단어들의 약간의 변화, 변동일 뿐이지 실제로는 너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왔어? 너 우리과 뭔 줄 알아? 너 앞으로 우리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어? 너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단지 그것들이 표현하는 언어적 차이에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가 요소에 대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양에서 평가 요소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대학과 B대학이 서로 다른 걸로 보겠지? 제가 보기엔 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립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여기도 보겠습니다. 서울대에 쓰는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추천받는 친구들의 내신 인수는 없죠. 그리고 면접과 구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는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최저가 있었죠. 올해는 저는 최저가 없다지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교과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시문 면접이라는 부분 때문에 꺼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된 친구들의 합격 포인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여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대입니다. 그냥 둘 다 최저에 의해서의 꼬리가 길게 늘어납니다. 반면에 차이는 여기는 재학생들끼리만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누구까지 섞여서? 졸업생까지 섞여서 꼬리를 만들었다라고 포인트 그겁니다. 이 고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올해 연대와 고대를 비교하면 연대는 올라갈 거고요. 더 올라가겠죠?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반면에 고대 일반전형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두 대학의 지원 경향과 합격의 포인트가 쿡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서강대 아까 말씀드린 일반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있고 이후에 자소서 쓴 점입니다. 반면에 여긴 최저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꼬리가 더 길죠. 밑에 꼬리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밑에 있는 이 꼬리를, 참고로 이 밑에 있는 꼬리는 뭐도 있냐면 저희 경기도에도 자율고도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에도 특목고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들어간 거지 저 주어진 밑에 있는 꼬리가 모두 다 일반고 친구들이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양대학교하고 이대가 되겠습니다. 이대 꼬리가 더 길죠? 이유는 뭐라고요?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일반고 친구들은 위에 있는 커다란 숫자들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대입니다.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입니다. 아무래도 여가 더 종합적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포인트에는 내신도 영향을 주겠죠. 반면에 깊이 있는. 그 다음에 경희대에는 네오. 이게 종합이고 여긴 숫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여기는 일반적인 숫자가 반영되는. 당연히 합격선이 다 피우는 거고요. 외대와 시립대는 일반적인 패턴이 이 2.5등급대까지가 합격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입니다. 아까 이제 외대하고 시립대하고 이제 건대하고 비교를 할 건데요. 어쨌든 건대 자기추천 전형에 지원은 이렇게 하지만 합격은 여기도 역시 2등급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건대 합격선은 아무래도 더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대 학교장 추천과 두드림인데 두 개가 거의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 그룹이 되겠고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두 개 전형이. 근데 여기가 추천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윗선이 높다라는 부분들. 반면에 홍대 최저가 있죠. 기본 합격선이 여기서 유지됩니다. 숙대도 여기가 라인 되겠죠.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역시 최상위권 직윤이겠고요. 일반형이 더 꼬리가 밑에 있는 부분들, 구술 면접 중요성 거의 대동소이하죠. 연세대 교과 반영되는 부분과 활동 우수형 얘 다 올라가서 똑같지 않을까. 고대가 되겠습니다. 최저에 대한 영향력에서 꼬리가 늘어난다. 똑같이 인문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서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저가 있고 수능 이후에 최저가 없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문계하고 자연계를 동시에 비교하잖아요. 자, 인문계 친구가 영어를 잘합니다. 인문계 친구가 국어를 잘합니다. 인문계 사회를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영어 잘하니까요. 영어 잘하니까요. 인문계 친구가 국어를 잘해! 일까요? 인문계 친구가 국어를 잘하네? 이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즉, 인문계 친구가 국어를 잘해, 영어를 잘해, 사회를 잘해가 그래서 라는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문계는 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사회 잘해. 그러면 뭐 해야 돼? 활동도 좋아야 돼. 라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인문계 친구들이 더 합격선의 포인트가 더 이렇게 벌어집니다. 반면에 자연계 친구가 수학을 잘해요. 자연계가 수학을 잘하니까 자연계가 와, 수학을 잘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자연계 수학 잘하면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학을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문계 자연계로 보여드리겠지만 두 대학을 따로 이렇게 똑같은 대학을 놓고 인문계와 자연계를 비교하면요 문과가 더 이렇게 합격선이 벌어지고요 이과 합격선이 꼬리가 더 짧게 올라갑니다. 이과에서는 수학 자리 과학 자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보면 합격선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까 서강 자기도 더 내려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성대가 되겠고요 비슷한 합격선 보이고요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한양대와 이대. 이대 같은 경우는 아까 최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학이 조금 일반고 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과연 어떤 친구들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 그룹입니다. 중대, 다빈치와 탐구형. 역사과 차이가 납니다. 문과에서는 탐구형, 깊이 있는 활동이라는 부분들에서 레인지가 길어졌다면 자연계 친구들은 수학과학 잘한 친구들이 그런 것도 세다라는 부분들로 반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가 반영되는 대학들이 확실히 더 합격선이 또 포인트가 위쪽에 몰려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외대는 글로벌, 있다 보니까 낮게 형성되는 거고요. 실입대,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학들은 어쨌든 2점대는 보여야지 일반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2.5 이내까지는 보여야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건대에 보면 2점대, 2.5대까지가 되겠고요. 건대 합격선은 교과 반영대보다 확실히 더 높게 합격선이 한 단계 늘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홍익대, 숙대를 보면 동대 추천을 받다 보니 내신이 좋겠죠. 여기는 일반적인 쓰는 것들 0.5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홍익대 최저가 있습니다. 꼬리가 3등급 후반대까지도 꼬리가 보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숙대는 100% 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지원 패턴들 합격자 등급들을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형 쓰는 친구들이 어디 쓰는지 한번 보자. 서울대. 자, 녹색이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있고요. 아이고, 여기도 교과 최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 고대 최저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다 그냥 6개 위로 축 쓰는 거죠. 합격하면 되겠죠. 서울대 일반, 고대, 연대, 성대, 서울 다 똑같습니다. 근데 특징은 연대 논술이 있네요. 연세대. 고대, 서울대, 성대 다 똑같습니다. 이 여섯 개가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고대 일반입니다. 고대 일반 아까 졸업생의 논술 쓸 수 있다겠죠. 아까 보니 합격자가 내신이 낮아도 쓸 수 있죠. 졸업생이 내신이 낮아도 최저를 통과하면 쓸 수 있는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종합을 쓰는데 다른 데 종합 물론 최저 있는 데 쓰긴 썼죠. 근데 포인트는 딴 데를 쓰기가 두렵겠죠. 그래서 뭘로 가요? 논술로 갑니다. 그렇죠? 자, 서강대학교 보면 이제 이 녹색들이 많죠. 즉, 최저 있는 전형들을 여기까지 씁니다.
그리고 서강대 일반 최저 있는 전형은 논술 나오고요. 최저 있는 전형은 논술 나옵니다. 특징이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논술로 병행하는 습관들이 보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종합인 거죠, 지금. 빨간색이 안 보이죠? 여기 하나 빼고. 즉, 아까 교과는요. 교과 쓰는 상위권 교과 쓰는 친구들이 교과와 종합 막 위에는 골고루 썼죠. 그런데 이 정도 내려오면 어떻게 막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종합 쓰는 친구들 포인트가 다 종합을 쓰는데 여기까지는 최저까지 작년에는 유지하니까 종합으로 최저 있는 거 없는 거를 같이 쓰는 겁니다. 교과가 거의 안 나옵니다. 총 12개의 전형 중에서 교과가 하나, 두 개, 이것도 교과 아니죠. 이것도 종합이죠. 그럼 교과 하나 나왔습니다. 이대 고교 주잖아. 종합을 계속 종합으로 씁니다. 물론 논술이 최대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 그룹 가볼까요? 논술 빼고 올종합입니다. 그죠? 아까 2등급 때 쓰는 교과 쓰는 친구가 있어요. 거의 교과였죠. 2등급 쓰는 종합은 또 올? 즉,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앞에 들어가 보면, 녹색이 있으면 녹색, 녹색, 녹색 보이죠? 그죠? 그리고 논술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 그룹부터는 이제 이대하고 홍대 빼고는 최저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최저 없는 종합으로 다 가는 겁니다. 물론 중대 다빈치가 하나 있고 여기 있긴 하겠지만 거의 검은색이 두드러지는 것들. 그 다음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내신이 반영된 전형, 내신이 반영된 전형, 그러니까 내신 반영된 전형 들어가고 외대 교과 들어가죠. 내신이 반영되면 내신이 반영되는 교과나 이걸 같이 쓴다는 거죠. 건국대 학교 추천서야 경희대 쓰고 국민대 쓰고 외대 쓰고 벌써 교과가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교과 관련된 부분들. 밑에 내려가면 없죠. 그리고 홍익대가 종합인데 쭉 또 뭐가 나와요? 최저 있으니까 논술이 걸립니다. 논술 걸리는 부분들. 그렇죠? 종합은 종합으로 간다. 라는 부분들. 최저가 안 되면 최저 안 되는 전형으로 그냥 쓴다. 자연계도 보겠습니다. 녹색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일반에서만 논술. 물론 서울대 일반도 나오고요. 그 다음 그룹입니다. 서강대 최저 있으니까 또 논술 나오고요. 논술 나오죠. 성균관대 한양대가 논술이 나온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이대 쓰는 친구의 종합은 나왔고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 종합은 한양대 교과 뭐죠? 이 친구들한테는 뭐예요? 적어도 저기는 어떻게든 합격 해놓고 간다라는 쓰는 거죠. 교과 두 개 나오고 다 종합입니다. 물론 논술은 최저 있는 데가 있고요. 어쨌든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대학이 안 내려갑니다. 논술인데 대학이 안 내려갑니다. 연세대 기껏 내려간 게 연대 성대 논술입니다. 여섯 개를 쓰는데 다 여섯 개를 쓰고 내려가느니 그냥 논술로 해서 같이 대학 레벨을 맞추겠다. 이런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대에 쓰는 친구들 보면 이제 고대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죠? 올 종합입니다. 그 다음 날도 올 교과가 이제 보면 동국대 학교장이 재밌는 게 교과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내신 좋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교과는 교과로 종합은 종합으로 라는 부분들이 되게 선명한데 최상위권만 교과와 종합이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개 대학이 논술을 치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최저가 있는 거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일부 학과만 의대, 여기는 LCLT 특별학과만 최저가 있습니다.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입니다. 그러나 합격은 논술 다음에는 교과가 있겠죠. 어쨌든 합격은 교과가 아닌 이 주어진 논술에 의해서 합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대학교별 논술 출제 유형입니다. 보통 문과에서는 뭘 확인하신다냐면 일단 몇 문항 나오냐, 몇 자 쓰냐, 몇 분 하냐도 중요하지만 한양대는 수리 문항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는 영어지시문 나옵니다. 문과 논술에서 포인트는 영어지시문이 나오냐 또는 상경계열에서 수학 관련된 도표 문제 나오냐 이게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인문 논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영 경상계열 수리 논술 나오죠. 반면에 자연계열에서 포인트는 수학만 나오느냐 수학과학 나오느냐 이 차이입니다. 참고로 연대는 물화생지를 다 나오지만 성대는 지는 안 나옵니다. 물화생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계에서 포인트는 과학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포인트고
인문계에서는 경상계열의 수리문제 나오느냐 또는 영어지시문 나오느냐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름 왜냐하면 그 전형 준비하는 부분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대학만을 위해서 영어지시문 한다 안 되잖아요. 한 대학만 해서 과학을 한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역시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경희대가 사회계 수리논술 나오고 영어지시문 나오고요. 건대도 수리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반면에 자연계는 수학과학 내문학 경희대 나오고요. 외대는 없고요. 여기도 과학 나오고 과학 나온 데가 몇 군데 없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학논술 준비한 친구들은 당연히 그 다섯 개의 대학에 대해서 같이 논술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다른 건 없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또는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률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냥 뭐냐면 이따 보시죠. 논술은 그러니까 경희대에 묶어있는 대학들은 거의 경쟁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수능 이전 이후와 최저의 유무가 전혀 상관없이 대학교 레벨이 경쟁률을 좌우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에 있는 경우에 최저 기준 충족률을 보통 40%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1이었으면 실제 경쟁률은 20대 1이라는 겁니다. 근데 20대 1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논술의 포인트는 최저 충족이 아니라 논술 성적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론술입니다. 올론술입니다. So simple이죠? 그냥 논술은 논술입니다. 뭐 찍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있냐 없냐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얀색 쓴 친구가 다른 데 다 최저 있는 논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가 있고 없음이 논술 전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연계도 올론술입니다. 아, 하나 있네요. 연세대 논술 쓰는 친구 중에 하나가 수능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된 친구다 보니까 고대 일반 전형, 최저, 높은 거. 저거 하나 제가 올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논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자료가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막 전형별 지원 성향 이런 것들. 근데 15개 대학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을 하자면 올해 수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 인구 감소가 올해 입결을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흐트러지는 게 저는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이 가장 덜 흐트러집니다. 왜? 논술에서의 준비 전략, 지원 전략 이런 건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종합은 매년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똑같은 활동을 똑같이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학교의 준비 전략이 바뀌면 거기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과와 종합과 논술에 대한 합격선을 굳이 얘기하자면 올해 교과의 변동폭이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인데 종합은 외부적인 학생 수 감소보다는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수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한 합격의 어떤 유례 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논술은 여전히 그대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성적은 나왔어요.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실 때 국영수사, 국영수과 평균 내신을 하지 마시고요. 대학별 내신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별 내신 성적은 대입정보 포털 가시면 성적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수능 최저 기준하고 수시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올해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11월 14일까지 마지막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올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9월 10일까지 원서협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막 자유학기제 막 만끽하면서 제2의 삶을 꿈꾸는 학생도 많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친구가 올해 수시에서는 커다란 성공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